자, 발목을 핀다는 게 뭘까요? 이제 발목이 조금 늘어졌어, 틀어졌어, 인대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발목을 조금 삐어서 인대가 늘어진다 하더라도 자세히 아주 현미경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진 것도 속에서는 일부 틀어진 겁니다. 이제 10% 틀어지든 50% 틀어지든 100%가 다 틀어지든 조금 틀어지면은 약간 늘어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들 선생님들마다 표현이 다른데요. 이제 발목을 삐면 단순히 삐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우선은 바깥쪽 인대를 삐었다. 바깥쪽에 있는 중요한 인대들이 틀어지겠죠. 늘어지거나 틀어지고 틀어지다 보면은 주변에 바깥쪽 여기를 덮고 있는 연부조직이나 살들도 밀려서 틀어지게 되고 요 위에 피부를 따라서 주행하는 얇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치게 되면 또 발이 저리게 되고 힘들어질 수 있고 이제 발이 삘 때 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 바깥쪽에 드러나는 이 큰 힘줄 있죠. 두툼하게 드러나는 그것도 이제 삐지 못하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 바깥쪽에 삐게 되면은 좀 더 에너지가 전달되면 안쪽도 부딪혀서 안쪽도 다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신경, 힘줄, 안쪽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삐는 것이고요. 단순히 삐는 게 인대가 조금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조금 늘어지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런 주변 조직들이 얼마나 다쳤냐까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